저는 유튜브 홈트레이닝 채널 빵르를 운영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이서연입니다. 첫 번째는 목과 어깨를 풀어낼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럴까요? 해볼까요? 네. 네, 앉은 상태에서 먼저 목을 풀 거예요. 네. 손바닥을 정면을 향해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요? 손바닥을 이렇게 돌려놓는 이유는 앞쪽으로 말린 어깨를 좀 뒤로 열기 위함이에요. 네. 허리를 너무 꺾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배임은 잡아주시고요. 네. 배임 잡고 손끝을요 바닥 아래로 살짝 찔러내는 힘. 살짝 이렇게만 하셔도 목이 길어질 거예요. 아, 네. 이제 우리 오른손을 드셔가지고 왼쪽 옆통수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리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손에 무게를 실어서 옆통수 지그시 한번 눌러주세요. 턱 들리지 않게 살짝 당겨 내려주시고 자, 10초 본인 호흡 패턴으로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어주시면 돼요. 셋, 둘, 하나. 좋습니다. 고개 들어주시고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셋, 둘, 하나. 고개 들어줍니다. 요거만 했는데도 목이 옆모습 너무 시원하죠? 목이 여기가 너무 예, 축 시원해지는 느낌이 이제는 드니까. 여기 앞목선을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양손을 앞으로 가져오셔서 X자. 네, X자. 그리고 어금니를 살짝 깨문 상태에서 턱을 위로 밀어 올릴 거예요. 턱을 살짝 더 위로. 그렇죠. 여기 앞목 주름 없이 팽팽하게 늘린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거기서 입을 살짝 벌려보시면 앞목선이 좀 더 팽팽하게 늘어나요. 셋, 둘, 하나. 턱 당기고 정면 봐주세요. 자, 이제 우리 앞목 했으니까 뒷목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양손을 머리 뒤. 응, 맞아요. 손깍지 끼고 팔꿈치 살짝 안으로 모아요. 자, 턱 당기고 고개 아래로 툭 떨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연님의 뒷목이 좀 팽팽하게 늘어날 수 있게 등은 굽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손에 무게 실어서 뒤통수 눌러주고 뒤통수로는 손바닥을 살짝 드는 힘 쓰셔야 돼요. 셋, 둘, 하나. 턱 당겨서 정면 봐주세요. 네, 이제 목 풀었고 이제 어깨 풀어볼 거거든요. 양손을 뒤로, 깍지, 손. 맞아요. 그리고 등 사이를 꽉 조여주시고요. 여기 어깨 앞쪽을 살짝 열어낼 거예요. 자, 힘 살짝 풀어볼까요? 네. 자, 이 동작할 때 주의할 점은 동작할 때는 항상 턱 당겨서 목을 길게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이 상태에서 마시고 팔을 살짝 위로 들어볼까요? 네. 내쉬면서 팔 높이 약간 낮춰주고 자, 세 번만 더 반복. 마시고 거북목 안 되게 내쉬고 후 상체 더 길게 유지. 마시고 내쉬고 상체 길게 유지하면서 배에도 힘 어느 정도 들어올 거예요. 한 번 더 팔 들 때 여기 두 날개뼈 사이를 꽉 조여요. 어깨 앞쪽이 펴질 수 있게요. 네. 다운 내려줍니다. 손깍지 풀고 앞으로. 지금 이렇게 했던 자세가 주는 효과는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등이 이렇게 말리게 되면 등 근육이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어깨 앞쪽은 좀 타이트해져 있잖아요. 네네. 이것과 반대되게 움직임을 뒤로 주는 거예요. 그럼 등의 근력도 강화될 수 있고 네네. 여기 어깨 앞쪽은 스트레칭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